어제 오후에 김포공항 국제선터미널에서 불이 나서 300여 명이 한때 대피를 했습니다. 이 불로 항공이 3편이 길게는 1시간 정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원정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김포공항 국제선터미널 1층 상업시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승객과 직원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30분 만에 꺼져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를 빼내느라 탑승 수속장과 출국장 출입이 통제돼 일본과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3편 출발이 길게는 1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탑승 수속은 어제 오후 6시 반쯤부터 재개돼 지금은 국제선 터미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중부 3터널 근처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승용차 운전자 41살 강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강 씨는 경찰에 도로에 갑자기 흰 새가 나타나 급제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추정되는 새 한 마리를 동물보호협회에 인계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엔 서울 종로구의 한 지하 봉제 작업장에서 불이 나 같은 건물에 있던 79살 김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봉제 작업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